트럼프가 시작됩니다. 검정색 트렁크 이도겸, 흰색 트렁크 사사키 선수입니다. 아이고, 오! 지금 왼손. 자, 펀치 들어갈 수 있는 차례도 찾아봤었고 여러 가지 섞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미야 사사키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있고. 오, 지금 빠른 뒷공기가 들어옵니다. 아, 지금 킥이 굉장히 빠르죠. 아, 지금 예,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사사키 밀려납니다. 자, 이도겸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승기를 잡은 이도겸이 어, 아, 지금 왼손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펀칭하고 이도겸. 자, 케이지에 몰리는 사사키 타이밍 잘 잡으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어, 라이트 어, 어, 다운이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 KO. 외모도 너무 수리하고 다시 한번 보죠. 아, 여기서 원투 콤비네이션. 아, 지금 두 개 연속 원투가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면서 잘 맞췄습니다. 아, 그림 같네요 진짜. 정확하게 정말. 예. 레드 코너 이도겸 레드 선수의 코너, 이도겸 승리다. 선수의 승리입니다. 국내 아, 무대 첫 경기 AFC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오늘 눈도장을 찍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 이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살려보려고 하겠죠.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왼발 인사이드 레그킥, 거기에 카운터로 펀치 날려갔다. 다운이에요. 다운됩니다. 자, 박상현의 펀치게임 계속된 파운딩 들어갑니다. 박상현 좋은 위치, 다시 파운딩, 파운딩!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몇 초인가요? 다시 보죠. 자, 여기서 숨어있다가 아, 네, 레그킥 저대로 걸렸어요. 왼손 터졌고요. 네.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도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압박을 계속 넣어줬던 박상현 선수였습니다. 아, 장현진 선수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결국은 이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네, 레드 코너 마무리가 박상현 됐군요. 선수의 레드 승리입니다. 코너 박상현 선수 1라운드 승리를 거둡니다. 수고하러 가겠습니다. 이도겸과 문기범의 패더급 경기입니다. 1라운드. 자, 신장차 5cm 들어옵니다. 오, 그리고 라이트. 아, 빠르게. 네, 이번에는 봤습니다. 문기범 선수도 이도겸 선수 들어올 때 맞받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는 이도겸. 자,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 나옵니다. 어, 이도겸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요. 자, 들어옵니다. 돌려 세우는 이도겸. 네. 어, 문기범 선수는 이도겸 선수의 그런 전략에 맞춰서 이제 들어올 때 맞받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라이트! 와, 지금 오, 들어갔는데요! 왼손, 왼손에서 들어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약간 슬립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서 오른손, 문기범의 오른손에 어느 정도 타격의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 네네,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 공격 계속 터지고 있죠. 이거 네, 레프리 스탑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라이트가 들어갔네요. 네, 네. 꺾어치면서 들어갔죠. 네. 왼쪽 안면에 이도겸 선수 왼쪽 안면에 내려 꽂혔습니다. 레드 코너 경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문기범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 코너 문기범 선수의 승리입니다. 와, 오늘 이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최홍만 몰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신장 차이도 있으면 체중. 자, 올째 들어옵니다. 오, 최홍만에서 오, 성공합니다. 아, 최홍만 걸렸어요. 아, 미아일로 다시 원투 니키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면 열린 최홍만 선수인데요. 니키에 빠져 있는 최홍만입니다. 어, 왼손 다운입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식 고지장급 스페셜 매치. 헝가리의 미하일로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왼손이 네, 들어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도 양손 후기 계속 들어갔고요. 왼손이 지금 한 다섯 번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서 아, 여섯 번째 펀치.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전에 그 나와 있는 왼쪽 다리를 공격했던 로우킥 그리고 오버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수차에 들어가면서 미하일 선수가 어, 이거 되겠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네. 사실 뭐 잽으로 상대하기가 좀 거리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역시 오버핸드 이제 큰 훅을 아, 1라운드 상당히 뭐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헝가리의 다미네 미하이로프 선수가 최영환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됐다는 네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로킥. 기본적으로 로킥을 차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지금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서로 지금 맞붙었고요. 오, 지금 다운됐습니다. 레프리 스톱. 코석 혈입니다. 조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왼손 네. 훅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웰터급 5분 3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 출발하자마자 끝났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끝난 경기입니다.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활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느낌만 플라잉 자, 플라잉 디킥을 허용했던 김재영. 조금은 찾고 있는데 차이노 좋습니다. 어허! 레프! 김재영 선수. 아,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지금 김재영이 지금 네, 위험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 오호! 맞았어요. 자, 맞았어요. 차이노 다운됐습니다. 차이노! 레프리 스톱!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나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니킥부터 수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김재영이지만 레이드 코너 김재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FC 14 메인 매치였습니다. 자, 미들급 잠정 타이틀이죠. 차이로와 김재영의 경기는 결국 김재영이 1라운드 TKO 승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갔습니다.